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은 공간입니다. 저번 첫 번째 영상 찍고 나서 한 3-4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철거 작업은 이런 유리 철거 작업, 이것도 이제 철거할 거고 다 없앨 거고, 수전 제거 지금 세면대 다 없앨 거고요. 다 띌 거고 버릴 거고 이제 변기는 버릴 것 같고요. 이 비대 정도만 다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철거 작업은 특별히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제거 작업, 수도 같은 거 잘 잠궈주고 이제 제거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뭐 어려운 작업이 없어서 육각 렌치가 아니고 몽키 하나만 있으시면은 웬만한 철거 작업은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철거를 어느 정도 하고 다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1차 점거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장이라든지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뭐 수전 같은 거 간단한 액세서리 정도는 지금 다 철거가 된 상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바닥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다 깨끗하게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닥 철거 작업을 진행해도 좋은데, 저는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수 작업이라서 방수 작업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이 정도 철거는 금방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어서 지금 바로 철거 작업을 할 거고요. 현재 이것들 지금 뭐 액세서리라든지 양변기 그리고 세면대 철거하는데, 철거 시간은 대략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 사실 철거보다는 이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바닥 철거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가능하면 방수, 액체 방수를 먼저 한번 하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고마스 방수를 한 번에서 두 번 적어도 방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1차 점검 끝났고, 바닥 어느 정도 철거를 하고, 2차 현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현장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바닥 대부분 지금 철거는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바닥을 철거하다가 알게 됐는데, 보시면은 이런 난방 배관이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난방 배관을 작업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을 지었을 때 시공됐었던 거는 아니고, 한번 보수 작업을 했던, 바닥 작업을 다시 했던 둘 중에 한 가지로 해가지고 그때 아마 난방 배관을 한 것 같고, 제가 철거 작업을 하면서 난방 배관 몇 군데를 찍어 먹은 것도 있고 끊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근처 철물점 좀 큰데 가시면은 이런 난방 배관을 연결하는 부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사셔가지고 연결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연결하시고 나서 연결하실 당시에는 이제 수도 배관을 잠그실 텐데, 연결하시고 나서 꼭 수도 배관을 다시 여신 다음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꼭 확인하시는 점 잊지 마시고요. 바닥 철거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방수되어 있던 그 층까지만, 그러니까 방수 전까지의 바닥 두께만 이제 제거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철거가 쉽습니다. 예상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바닥 철거를 할 때 그 방수층 위로만 딱 부셔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딱 요 두께 보이시죠? 요렇게 철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시각이 그래도 한 12시 정도 됐을 텐데, 지금 시간이 한 2시 반. 뭐 이것저것 자재 양중하고, 지금 이거 철거하는 중간에도 자재 시킨 것들이 와가지고 트럭 두 차를 지금 자재도 내려주고 왔는데도 이 시간이면은 혼자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시리라 저는 생각되고요.
물론 용역 쓰시면은 용역 한 명에서도 가능하고 내가 조공 역할로 해가지고 이런 폐기물도 싣고 내가 날라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세이버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걸 혼자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비용들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뭐 사람을 썼었을 때는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 점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바닥 철거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음 3차 영상에서는 바닥 철거 다 끝내고 이제 난방 배관 다 연결하고 방수 작업 딱 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실 점은 기존 세면대가 긴다리 세면대여가지고 바닥 배수가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벽부형 반다리 세면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관도 PVC 배관도 더 추가적으로 연결할 거고요. 반다리 세면대 규격에 맞도록 입수도 배관도 옮겨야 되면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재를 구매하면서 거기에 상세 사양이 있으니까 그 사양에 있는 치수를 꼭 확인하시고 이걸 더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저는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또 네, 지금이 3차 영상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수도를 기존 높이보다 좀 더 높이 달아놨고 벽 배수 해놨고 그래가지고 반다리 세면대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장 철거 작업 다 해놨고 다행히 보니까 목골조로 돼 있어가지고 인호솔 작업을 하기 위한 목골조를 크게 제가 작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합판 정도만 좀 잘라와가지고 모서리 부분을 해가지고 테두리 부분을 좀 합판을 돌려주고 그리고 다운라이트 설치 작업 할 것도 합판으로 대주고 요 작업만 좀 추가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CD관 작업도 다 해놨고 인호솔 작업을 하더라도 인호솔 작업이 돼 있더라도 이제 전선 작업은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좀 작업을 미리 해놨고요. 지금 거울도 조명 달린 거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CD관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고 지금 다 해놨습니다. 수도 배관 이동 같은 경우에 기존 제가 평소에 쓰는 자재와 좀 다른 자재여가지고 그 자재를 조금 재단 잘라가지고 공구 파는 데 가가지고 요거 연결할 건데 필요한 자재를 달라고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 방수 작업 정말 힘들었는데 방수 작업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이 뭐 이제 작업 일수로 따지면은 이제 첫째 날 철거 그리고 뭐 둘째 날 방수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작업자분 한 분을 구한다고 하면은 철거 작업과 방수 작업은 하루 만에 좀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3일이 걸렸는데 좀 오래 걸린 이유는 바닥 철거하다가 난방 배관 한 네 곳을 찍어버려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거 연결 작업 했었고 이제 설비 작업 그리고 이제 세면대 설비 작업을 하는데도 좀 오래 걸렸고 지금 변기도 제가 비대일체형 변기를 쓰는데 기존 수전을 쓰려고 하면은 변기 뒤에 걸립니다. 그 제가 첫 번째 공사 전에 그 영상 올렸었던 세면대 위치 보시면 세면대 뒤에 있는 수전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새롭게 비대 달린 비대 일체형 변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디테일 설명서에 이제 수전을 얼마만큼 옆으로 띄어서 작업을 하라는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설명서 보시고 옮기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고요. 이제 방수 작업도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양생이 이제 빨리 되고 조금 시간이 더 있으면은 곰마스 방수 작업까지 하면은 좀 완벽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 액체 방수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방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돌멩이들은 이제 타일 작업하면서 조금 손을 보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타일 작업이 있고요. 타일 작업자들은 제가 따로 구했고 이제 매진은 제가 넣을 거고
도기류 설치까지 제가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실제 거주하는데 아마 그 샤워용 수전만 있으면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다른 일도 하면서 조금 시간을 조금 분할해가지고 작업을 할 거니까 고정 감안해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영상 편집을 할 때는 이제 매지 작업 하루 매지 작업을 하고 양생해야 되니까 양생 기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 다음날 도기류, 뭐 기타 부속 자재들, 액세서리, 뭐 기타 수건 장 같은 거는 하루 만에 설치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영상을 편집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철거 하루, 뭐 설비랑 방수 작업 하루, 타일 작업 하루, 매지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도기류 설치 작업 하루, 이렇게 해서 총 4일에서 5일 정도 이제 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금액에 대한 것도 제가 영상이 다 끝나고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타일은 600에 600각짜리 타일을 쓸 것 같고요. 에폭시 작업을 할 거고,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흔히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화장실 한 칸 공사하는데 얼마가 들 거다.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 300에서 350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포세린 타일이 아니었죠. 일반 타일로 공사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일 것 같았고, 이제 뭐 도기류들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은 선에서 300에서 350을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뭐 예전에 비해서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그런 상황이라서 예전에 단가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저도 기대가 되네요. 한번 이제 얼마 정도 나올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은 이제 타일 공사는 4일차. 제 일수로는 4일차에서 뵙겠습니다. 아니다, 3일차. 네, 4일차에서 뵙겠습니다. 아닌가요? 3일차에서 뵙겠습니다. 안녕.